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오늘은 중앙 D&M과 그 다음에 상지 칼륨 이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앙 D&M이 최근에 여러 가지의 공시를 냅니다. 하나하나씩 퉁어볼게요. 자기 전환 사채 매도 결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회차에 대해서 회사가 다시 사들인 다음에 다시 재매각을 한 겁니다. 10회차가 발행 금액이 120억이었거든요. 120억. 120억인데 이 117억을 갖다가 122억 을 주고 산 거예요. 117억에 대해서만. 3억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사실. 요거를 갖다가 어쨌든 차익을 한 5억 정도 더 주고 조개 사왔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갖다가 다시 다른 쪽에 팔았는데, 지금 평단가 보시면은 1,050원이에요. 1,050원. 1,050원이고 주식 총수 대비해가지고 32%나 되는 유통주식수를 가지고 있는 종목. 자, 그 사람을 갖다가 처음에 발행을 했던 대상을 봤더니 GY인베스트라는 곳이에요. GY인베스트. 요 125 보이시죠? GY인베스트에서 117억을 갖다가 다시 122억에다가 회사에 판 거죠. 팔았는데 GY인베스트 요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GY인베스트가 투자를 하려다고 말했던 것이 윌링스랑 제이스코홀딩스다. 제이스코홀딩스. 그러면서 요 제이스코홀딩스와 윌링스도 갑자기 2차전지 사업에 갑자기 뛰어든다면서 지금 얘기가 많은 회사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 요것도 그러면은 2차전지 세력에 이제 묶여 있구나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시면 자산총계보다 부채가 높으면서 자본이 적자인 페이퍼 컴퍼니죠 일반적인 자이 자기 그러니까 매수했던 전환사채를 다시 산 사람은 요 두드림 2호랑 그다음에 B&M 솔루션 투자조합이래요 그러면서 60억 57억을 가지고 가고요. 여기 보시면은 두드림 2호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총액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어쨌든 요거를 갖다가 60억을 인수를 한대요. 뭐 어디서 뭐또 자금이 나오고 또 투자조합에서 있는 인원들이 또 늘어나겠죠. 출자자들이 분명히 리튬플러스 그런 쪽처럼 그렇게 될것 같고 그다음에 요 박현미라는 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예 22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결산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금 자체가 불투명하다. 전환사채권을 갖다가 다시 발행을 해요. 100억 정도 매각을 하는데 여기 사채 이자율 보시면 표면 이자율 만기 이자율 6%인 거 보시죠? 뭐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고리를 주고 진행을 했다. 자, 여기도 B&M 솔루션입니다. 보시면 100억을 했는데 그러면은 B&M 솔루션이 아까 57억까지 해가지고 총 157억 정도를 갖다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출자자가 요두 명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조금 더 나오는 공시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인 전환 그 가능한 사채의 가격을 보면 246억이나 돼요. 그리고 평당가가 지금 1,050원, 그다음 500원. 이 100억에 대해서는 716원이 적용이 된 상황. 이렇게 해가지고 246억이 시장에 전환이 돼가지고 만약에 유통주식수로 발생이 된다면 여기 보세요. 88%나 되는 주식수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현재보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주가는 지금 1,500원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기간이 좀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전환이 된다면 좋겠죠. 특히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1,000원대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석달 정도 남았는데 요것만 전환시키고 나머지들은 아마도 전환시키지 않고 표면 이자율이랑 원금만 받고 끝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상증자 결정. 유상증자 결정을 하는데 요것도 100억 정도예요. 3자배정 증자. 3자배정인데 인수권. 납입일이 2월 28일입니다. 2월 28일. 납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3월 아까 말씀드린 부근이죠. 3월 부근이기 때문에 요게 주가가 요것 때문에 등락을 많이 하더라도 어쨌든 아까 그 기준가 했던 1,050원 요것만 넘지 않으면 무조건 아까 전환사채를 갖다가 행사하는 사람은 이익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기대감 때문에 납입이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연기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요 보면은 HF 네트워크스 그다음에 스카디 홀딩스가 반반 50억씩 이렇게 하기로 했나봐요. 50억씩. 요거를 했다가 진행한 게 12월달인데, 12월달. 12월달 들어갔는데. 자, 스카디홀딩스는 뭐, 많이 아시다시피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영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요것도 페이퍼 컴퍼니랑 비슷하죠. 부채가 더 높으니까. 그리고 요 강민수라는 분은 그 상지 카일룸에서 어떻게 어떻게 타고 들어가면은 이제 KH그룹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 유상증자 결정. 이게 최근에 나온 거. 정정이에요, 정정. 정정 부분인데, 요거는 50억입니다, 50억. 자, 대상자가 누군가 봤더니 또 HF 네트워크스예요. 요거를 갖다 요 정도로 한다 했는데 이게 바로 결정이 미뤄졌어요. 정정이 1월 12일로 미뤄졌다. 1월 12일로 미뤄지면서 어쨌든 간에 50억은 납입이 되지 않았고 HF가 그러면 해야 되는 게총 150억 정도를 납입을 해야 되고 스카디 50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거의 3월이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죠. 마지노선. 납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이
움직일 수 있다. 상지 칼럼 쪽에 가보면 스카디 홀딩스가 상당히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기자장전 공지를 낸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스카디 홀딩스가 상지 칼럼을 갖다가 움직이는 세력이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요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요 위에 있는 모회사인 중앙 DNM에 어느 정도 또 권리를 행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상지 칼룸 과거로 돌아가 보면 KH 필룩스 그룹이 엮여 있어요. KH 필룩스 그룹이. KH 필룩스 그룹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다가 점점 장내에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공시는 하지 않게 돼 있죠. 더 매수는 하지 않고 더 팔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렇지만 이걸로 봐서 KH 그룹과 그 다음에 중앙 DNM 상지 칼룸은 큰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에 상지 칼룸에 갑자기 또 시에도 투자조합이 나옵니다. 시에도 투자조합. 그리고 여기 아레나 글로벌, 요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 부분이 많이 엮여 있다. 아레나 글로벌이라는 이 미국 법인이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여기랑 연관된 또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다. 상지 칼룸도 보시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중앙 DNM도 그렇고, 여기 전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다가 시에도 투자조합을 봤더니 어디냐? 시에도 투자조합은 요 광무에 엮여 있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다. 제가 그 광무랑 특수관계자 얘기 말씀드렸죠. 아틀라스 8000, 이거는 여기 있는 오정광이라는 분이 거의 다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는 회사다. 그리고 시에도 투자조합도 여기 있으니까 요거랑 요거랑 어쨌든 간에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 오정광이 누구다? 엔캠이다, 엔캠. 엔캠이 최대주주다. 요렇게 돼서 이제 지금 거의 이제 지분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소유 지분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요거에 대해서 뭐 충주 쪽에 계시는 분들이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차전지 쪽도 조금 많이 정신이 없나 봐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충주 쪽에서 엔캠 등뭐 13개 우량 기업에 뭐 3,068억을 갖다 투자를 유치했다. 물론 이 회사는 좋은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회사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분 관계는 지금 깔끔하지 못한 상황이다. 엔캠 뭐 미국 등뭐 유럽에 뭐 이렇게 저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광물을 갖다가 갑자기 이거를 이투명 공급 계약을 갖다가 밀어주기 식으로 하는 거, 이거는 조금 의문이 있겠죠. 왜냐면 공정거래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상지 카일룸도 엔캠 위주를 갖다가 뭐 전환사들을 판매를 했다. 뭔가 이들끼리 이루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퇴로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해서 봤더니 지금 최근에 KH그룹이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나오죠. KH그룹의 지배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뭐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야 이제 정권 교체되고 나서 어느 정도 얘기 나오는 상황. 요 배상윤이라는 분 이렇게 되어 있고, KH 인수합병에 대해서 뭐 매각현황 나왔다. 서울 미라마 유한회사 요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알펜시아 요것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강원개발이랑 KH 필로스 요것도 뭐 쌍방울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쌍용차를 인수를 한다고 했다가 실패를 했었다. 그러면서 거기 쌍방울이랑 요런 쪽도 다 이제 KH도 연기가 되어 있다고 신문기사에서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최후에는 뭐 조금 위험한 요 기사를 갖다가 조금 인용을 해보자면은 KH그룹의 알펜시아 입찰과 관련해가지고 추정이 나섰다. 그 다음에 최전지사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전지사 요분이 그거 레고랜드 있잖아요. 레고랜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좀 100년 동안 무상으로 쓰게 해줬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말이 많고, 그 다음 뭐 레고랜드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뭐안 좋은 조건으로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에 참 피해를 많이 줬다는 얘기가 들려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 관계자들이 범죄 혐의가 포착이 된다면 야권에는 치명타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면 또 정치 싸움이 지금 약간 말려드는 느낌이긴 한데, 뭐 정경이란 건 어쨌든 간에 뭐 필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특히나 KH그룹은 이제 측근 비리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쉽게 지금 관련된 기업에다가 투자하기가 힘든 거죠, 사실. 이 리스크를 갖다 안고 갈 수가 없으니까. KH도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데, KH랑 연관되어 있는 그룹들도 조만간 이런 식으로 소환이나 뭐 이런 조사가 들어오게 된다면, 어쨌든 간에 진짜 그게 했던 안 했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 정치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비빌도 미뤄지고 금액대도 미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최근에 그리고 이렇게 최대주주 두 명이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상황으로 이렇게 지분이 갈라진 게 있었죠. 제가 최근에 했었잖아요. 플래스크를 보면은 여기 B&M 홀딩스 그리고 젠백스카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리고 파티 게임즈 그다음에
모다에 이제 상패당한 애들이랑 뭔가를 하고 있어서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마무리를 지어드렸었는데, 뭐 자세한 건 몰라요. 어쨌든 뭐 상패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 회사가 또 나쁘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전례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의심 정도는 해보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죠? 자, 세력지도 보면은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요 그룹 있고, 그 다음에 요기 그룹 있고, 여기 제가 가려져 있는 요 그룹 리튜플러스 그룹,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요쪽 엔투텍으로 시작되는 리튬 코리아, 그 다음에 리튬 플러스, 리튬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EM 플러스랑 뭐 이어지는 그런 이제 2차전지 각형과 각형, 그 다음에 원통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새롭게 엔캔과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 딜레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나. 이 세력지도에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KH그룹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쌍방울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초록뱀을 이용하는 이제 원형두 그쪽에 이제 또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원형두, 원형식이죠. 원형식. 이런 쪽이 다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주의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어쨌든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고 누가 주가를 갖다가 움직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전환 사채를 발행해서 합법적으로 그거를 판매를 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의 투기적인 이제 마음이 들어가서 주가가 올라온 걸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여러분이 아니라 어쨌든 일개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투기심이 이제 이런 주가의 차익을 많이 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면 중앙 B&M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리고 유상증자가 발표된 그 시점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어쨌든 간에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고, 이 수량 자체를 갖다가 좀 털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쭉 갔다가 빠지는 것이 개인 투자자를 갖다가 유인을 하는, 그리고 세력들은 어느 정도 종목을 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적어도 여기까지만 간다라고 쳤을 때 3월달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시세 차이 갖다가 3배로 보는 거예요. 3배. 아까 평단이 1,000원대였으니까 요때였으니까 요때였으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여기서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 물렸을 때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없겠죠. 그럼 털면 이렇게 빠지지 않겠느냐. 빠지는 순간 이제부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중앙DM 같은 경우에는 또 그리고 이제 환기 종목에다가 투자 유의 종목이니까 왠지 웬만하면 손 안 대시는 게 좋겠죠. 상직칼륨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금 100% 종목이고, 제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상황이면서, 그 다음에 주가조차도 다이소 종목, 1,000원 미만의 종목. 그래서 뭐 이까지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슈팅 쏘면서 중앙 DNM이 어느 정도 이제 모회사니까 모회사가 이제 자금을 좀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문제는 KH그룹이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둘 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건설 쪽이잖아요. 특히나 상직칼륨 같은 경우에는 건설 쪽이라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PF 유동성에 대해서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된다. 지금 롯데건설에서 2,500억 정도의 회사채를 발행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지 않는 다음에는 이런 거는 위험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엔캔 같은 경우에도 그죠? 분명히 좋은 식으로 이제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가가 찍자마자 여기서부터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더니 뭐 이런 식으로 빠지고 또 전환가를 갖다가 조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광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정상적인 차트가 아니죠.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에서 정상적인 차트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는 주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도 보시면 슈팅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물량 자체가 거의 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내려 찍어버리는, 그럼 이건 누가 털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계속 지분을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들만 계속 사는 게 아니냐라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식시장에 좋은 종목도 상당히 많아요. 좋은 종목도 상당히 많은데 왜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종목들로만 승부를 보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뭐 그 비용을 조금 지불하시고라도 확실한 수익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요 번호로 연락을 한번 주시면 될 듯합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종목들이 워낙 많고 주가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들어가면 손실 볼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지하시고 절대 투기 아닌 투자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이 가장 문제인 게 뭐냐면 지금 AT 세미콘 아래에 있는 리더스 기술 투자가 여기 있는 종목들과 거의 대부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T 세미콘이 최근에 1,000억 정도의 그런 그 전환사채를 갖다 발행을 할 수 있었던 거, 그걸 갖다 다 놓쳤다고 말씀을 드렸죠. 1,750억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리스크로 이제
오지 않나, 다방면으로 어느 부분이 쪼여지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